라면 먹을 게 싫어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오뚜기에서 나온 진라면. 전자레인지용 제품인데요. 저번에 요거랑 작은 건 한번 먹어봤고요. 오늘은 그냥 뭐 겸사겸사 염소 먹을 겸 매운맛으로 구입했습니다. 편의점 같은 데 가시게 되면 보통 한 1,500원 하는데 대형마트에서 690원? 인터넷은 더 저렴할 것 같은데 도대체 편의점은 얼마를 남겨먹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옆에 물이 끓고 있는데 우리 염사랑 하나씩 방송 레고 생방송 찍기 전에 배를 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스파나 들어가 있고, 자, 뭐 가루는 저쪽에 또 똑같이 들어가 있겠죠? 자, 들어가 있고, 생라면도 꽤 맛있는 편이었는데 그 생라면들이 안 나오려고 그러냐? 바삭하니 좋은데. 자, 하여튼 끓여서 물 넣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여기 얼마야? 2분. 수저 같으면 조금 더 돌려야겠죠? 돌려서 먹어보도록 할 텐데 영양 성분은 뭐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패스. 다 끓여 갖고 왔고요. 자, 우리 연서랑 자 먹어볼 텐데 우리 연서가 면이 왜 이렇게 빨개요 싶을 정도로. 자, 이건 더 안 빨개네. 이건 더 빨개지. 이거는 매운맛이니까. 자, 면발은 뭐 비슷한 것 같고 국물만데 국물은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그냥 사발면에 비해서 국물 맛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자, 우선 매운맛부터 국물 먹어볼까요? 국물은 좀 그렇고요. 이거 그냥 보통 맛 또 먹어보게 되면 맛있는 라면을. 자, 우리에서 지금 기분이 또 좋습니다. 또 생방송 이제 또 레고 생방송 찍는다 그러니까 담비 스토이도 종종 놀러 오시고요. 물 또 열심히 붓고 계십니다. 뜨거워서 네, 식혀서 먹으려고 먹고 있는 거고요. 맛있게도 드신다 우리 연서. 자, 이거는 뭐 저기 국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자레인지 돌리지 마시고요. 면발은 진짜 쫄깃쫄깃하다. 예. 연서 면발은 진짜 맛있지? 그래요. 좋다. 자, 라면의 생명이 면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전자레인지 요거 제품들 요것도 괜찮고 신라면 블랙도 괜찮고요. 다른 제품들도 한번 해봐야겠다. 전자레인지 용기용 아닌 거 제품을 여기다가 놓고 한번 돌려서 요거 한번 닦아서 먹어봐야겠네. 그래서 맛있게도 드셔. 간만에 진짜 요렇게 먹었다 보면 라면 맛집에서 그 끓여 먹는 그 라면보다도 더 괜찮은 느낌이 들 정도로요. 면발이 쫄깃쫄깃하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드셔보시고요. 아니면은 뭐 이거 좀 구하기 어렵거나 좀 나가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그냥 컵라면 있잖아요. 그거를 냄비에 넣고 끓여 드셔도 비슷한 맛이 납니다. 육개장 사발면 농심커. 멋지게 드시네. 아, 연서가 점심은 안 먹었다 그랬구나. 봐봐, 이거 먹어야 돼. 이따 생방송 찍을 때 기운에서 생방송 하다가 삼촌 배고파 밥 조금 먹게. 국물. 좀 뭐라 그럴까? 그 컵라면의 그 국물 맛이 아니야. 국물은 또 컵라면이 또 일반 라면보다 또 괜찮은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그 차이인가 보다. 자, 뭐 대형마트에서 사시게 되면 저기 어디야? 편의점보다 한 반값 이상으로 저렴하고요. 너무 뭐 자주 드시는 거는 그렇긴 하지만 적당히 맛있게 해서 드셔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서 너무 맛있게 먹는다. 맛있은 것 같아? 맛있어 연서? 아, 뜨거. 자,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
가고 추천해 주세요.